오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진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찬양이 반드시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나날 또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의심치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유익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령으로 전하여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청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능력으로서 역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집으로 귀가한 뒤 다시 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함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정녕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름 부으심을 주심으로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파크 자체는 이 길갈 시대에 접어들어서
전기, 후기 등등 이렇게 나누지 않고 수시 입학을 하게 되었죠. 어느 때건 언제이건 하나님의 성령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입학시켜라. 사람이 정한 전기, 후기, 6개월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주님은 이와 같이 전기, 후기, 기간을 정하시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마을을 다니실 때에도 당신의 계획 안에 있는 자를 보셨을 때에는 나를 따르라. 바로 그 자리에서 6개월 동안 기도해보고 쫓아와라. 혹은 6개월은 기다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죠. 실로 성령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 받고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채 살고 있죠.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에 많은 교회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길가시대에 들어갔을 때 전면적으로 바꿔라. 하나부터 바꿔라.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이대로는 안 된다. 전부 뒤집고 성경과 성령이 기준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또한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먼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결과를 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사람이 세운 제도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입학식이기 때문에 수시 입학을 통하여서 이미 공부는 진도가 나가고 있는 분들을 이제 학기마다 모여서 한꺼번에 입학식을 행하는 이유는 입학식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제도에 구애받기 때문이 아닌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각오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입학식을 할 뿐입니다.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입학식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입학식을 통하여서 다시 또 한 번 새롭게 믿음의 각오 혹은 믿음의 고백 혹은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입학식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입학 자체는 수시로 하고 있지만 입학식은 절기마다 나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만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입학식 입학하는 이 시기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 선배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을 터이니 지금 귀에 박힌 못을 다시 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신입생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지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여러분이 지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이 때가 되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령을 통해 깨달은 자들이 믿음으로 결심하고 원서를 내고 하나님의 허가를 통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 34절 읽어보시면 여로보암 왕 시대에 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또 섬기는
제사장들을 누구든지 지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지원하는 자들을 그 산당에 세웠습니다. 자원하는 자들. 이것이 여로보암 왕과 그 후손에게 후손에게 있어 죄가 되어 여로보암 왕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저주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타오르는 자를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착각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착각하기 쉬운 이야기이지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활활 타올라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저 타오르기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께 순종하는 것.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권을 쥐고 계시는 통치자가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며 또 그 통치자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그 통치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이외에 그 어떠한 믿음 생활이 아무리 충성을 다하며 또 마음을 태우는 것이랄지라도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하며 먼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믿음도 교회 전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혹은 자기의 기준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서 자기는 그래도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정말 알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쓰임받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파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통치자가 계신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 통치자를 통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택함받았다는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받았으며 때가 차니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또 그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어 나기 전부터 택하여졌고 때가 차니 부름을 받아 주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정말 음미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음미하시고 또 이것에 응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왕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뽑힌 것도 아닌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하여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왕의 면류관까지 약속되어진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길, 이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찌하여 이런 날을 택하셨을까?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위아래 다 뿜어내야 합니다. 눈물이건 콧물이건 침이건. 왜냐면은 정말 몰두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멋진 일이라서. 그러나 눈물 한 방울도 콧물 한 방울도 침 한 방울도
바라지 않으면서 눈만 껌뻑껌뻑하는 것은 아직도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이다. 이 세상을 하나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여러분들 당선이 발표되어지는 순간 펄쩍 뛰어 머리가 천정에 부닥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이것은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과는 차원이 틀린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조차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후지 자매는 지금 몇 살이십니까? 48년 동안 세상에서 인생을 소비하며 정말 소망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고 생명 다하여서 섬기하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지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 것만으로도 정말 복된 일인데요. 이해되십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동경 EMC로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마치 그렇게 부른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당치도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전도사가 목사님 교회로 출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로 거절했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요. 주의 종이 전도사가 교회를 옮기겠다 우리 교회를 오겠다 한다면 육의 감각으로는 일꾼이 오니까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바로 그 전화로 거절했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요. 그 사람이 오면 매달 몇십만 엔행의 헌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저 이곳에 모아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아 신학교 가고 싶지 않아. 아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데 아 돈 많이 벌면서 그냥 헌금만 열심히 하며 살면 안 될까요? 머릿속이 이상합니다. 내시경을 좀 넣어서 조사를 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론 잘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순종하라라고 하면 먼저 아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시 기뻐하며 아멘하고 자기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불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 마태복음 19장 27, 28절 읽어보시면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입이 그질그질했던 베드로가 그는 무슨 말씀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께 여쭈어보지요.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새로워진답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로워질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 해와 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하는 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장식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새로워지고 주 예수가 심판의 자리에 서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저들 그 제자들이 열두 자리에 앉아 같이 심판할 걸 아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왕의 나라에서 왕으로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라 라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고 똑바로 가면 왕의 자리를 여러분들께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격하지 않으시는 눈치인데요. 여러분들이 왕이 된답니다. 이런 약속 안에서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핀센트를 드릴 테니 이제 더 이상 너무 완악해져서 튀어나오지도 않은 눈을 조금 앞부분까지만이라도 잡아당겨 보십시오. 조금 반응을 보이십시오. 조금 놀란 척이라도 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 지금은 있으나 언젠가는 사라지고 허망해질 것들을 구하지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며 이 세상은 후에 쓰레기처럼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을 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셨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영원한 왕의 자리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데 모두 떨떠름해하죠. 저는 종으로 부름받은 순간 정말 몇만 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 너무나도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그림자가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림자와 같은데 이런 그림자 같은 존재를 향해 가치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약속 속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가사의하고 너무나도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흥분할 때 더 조용해집니다. 저는 정말 흥분하면 오히려 조용해지고 냉정해집니다. 냉철해지고 아, 이 길을 끝까지 가자라는 결심을 더 굳힙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두고 온 것들 이것은 전부 쓰레기와 같은 영광일 뿐입니다. 꽃과 같은 영광일 뿐입니다. 꽃은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성령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 단련되어질수록 더더욱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때에는 정말 눈알이 100km 날아갈 겁니다. 지금의 이 눈알을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두고 가야 합니다. 새로운 눈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한 육신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의 육신으로 가면 아마 즉사할걸요? 용량 초과 되어 파열될걸요? 아니 너무나도 더러워서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것, 육의 것을 구하는 종들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은 종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학력이 낮거나 건강이 없거나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름받은 그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의 주권자가 아닌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은 밤이고 낮이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도 좀 그 길을 걷는 자세조차 정말 음미하면서 길을 걸으십시오. 터벅터벅 걷지 마시고 아 피곤하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제가 크리스천이라서요 라고 더더군다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명함 속에 무슨 박사를 넣을 게 아니라 EMC 신학생을 넣으십시오. 무슨 박사, 무슨 사장, 무슨 회장, 무슨 대표
명함 그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명함에 이런 것들이 앞뒤 빽빽히 차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받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그 이외에 다른 여러 많은 학력들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믿음들이, 왜 교회가,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될까요? 왜 성경의 약속에는 흥미가 없고 모든 생명과 축복의 엑기스가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말씀은 흥미가 없고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데 주 예수께서 한탄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실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주께서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면 정말로 놀라운 존재로 높이 세워주실 것이겠지만 만일 게으르게 일한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성문 밖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 그곳에서 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문 바깥도 천국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문 바깥이랄지라도 천국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아 가는 곳에 성문이 있고 성문 밖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문 밖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라면은 어둡지 않습니다. 성문 밖이라고 여기서 할 때 성문 밖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해 보건대 천국이 아닌 천국 바깥으로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버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한 줌의 영혼이라도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틀림없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아도 문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그래도 그곳은 천국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100명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100명 모두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것일 겁니다. 성령으로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포인트. 천국은 어두운 곳이 없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에는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하나도 일절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해석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나뿐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자들까지도 실족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약속이 어떠한지 어찌하면 내가 그 구원에 이르는 약속에 참여할 수 있을지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 많은 지리, 문화, 지식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심판받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가? 이와 같은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조차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진짜는 가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짜들이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하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돌로 매맞음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여러 많은 환란이 있었죠. 그러나 그 속 안에 타오르는 것이 있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들은 그랬습니다. 가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 맞춰주면서 오다메이드 같은 설교를 합니다. 평화다, 평화다, 샬롬, 샬롬.
저는 샬롬이란 말을 굉장히 그 원 자체의 의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인데 근거 없는 평안을 샬롬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샬롬이라고 말하기 싫어졌습니다. 근거가 없으면서 무조건 안심시키며 괜찮다, 괜찮다, 샬롬, 샬롬 합니다. 위선자들이 먼저 하는 말에는 평화다,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선언해도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평화를 원하지 않아도 평화가 임합니다. 죄를 벗어나면 원하지 않아도 약속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의 때까지 지나면 징계의 때가 임하고 징계의 때가 되면 여러 많은 징계 를 만나 바빌론까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나서야 진짜 예언자들의 말이 뼈에 스며들 정도로 깨달아져서 한낮에는 중노동을 해야 하고 밤이 되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쉬어야 할 텐데 쉼을 바라지 않고 이 강 저 강에 모여서는 밤이 새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우는 때가 마침내는 왔지요. 이것을 알기에 사전에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진짜 종들이었습니다. 지금 졸린 사람은 위험한 사람. 기도할 때 조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며 자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면 어떡합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언젠가는 심판으로 바뀌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저의 세대 때 모든 게 끝나고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듣는 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여러분들 내 판단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세대 때에 주께서 오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신 목사님이 2023년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죠?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와 시기를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정도 시대가 되면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 때에 마지막이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덤이 필요 없다. 무덤이 필요 없는 시대. 죽어서 묻히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휴거를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이 얘기가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일은 진행 중이며 다만 그 전에 한 줌의 수확의 때가 있습니다. 수확이 끝나지 않는 한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하였죠. 이미 마지막 수확이 시작됐다고 2, 3년 전부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마지막 코스를 실제로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제가 건강하게 변함없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마지막 그 영혼의 추수가 끝났다라고 납득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돌연 주께서 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택함받아 부름받았다는 것을 밤에 자더라도 꿈속에서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비난한다면 저는 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사람이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제가 있는 세대 때에 오지 않을까 마지막이 생각해보니 2005년도부터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징조와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환란 일어나기 전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중재림 하시기 이전의 표적입니다. 공중재림 끝나고 난 후의 표적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것이 확실하게 지금 점점 더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번영주의, 자유주의, 잘못된 신학, 성령에서 벗어난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부터도 벗어나버렸습니다. 성경의 해석도 벗어나버렸고 은사주의, 성령파, 저들 또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고 성경이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거듭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여 휴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본인도 또 듣는 사람들도 택함받고 부름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로 EMC 신학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육의 생각이 있다면 육의 생각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 만큼 자기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과 틈이 생기며 벽이 생깁니다. 그러니 전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가 되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을 순종한다면 완벽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비결입니다. 일반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신자들 그리고 종들을 사람들 자주 나누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반 신자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의 주께서 보증하십니다. 누구라도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원하는 자가 있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자아, 생각, 정욕을 못 박아야 할 것.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성령으로 인해 살고 성령의 지시대로 살고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지키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믿는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비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쓰임받는가? 작은 자, 약한 자. 아멘 되십니까? 나는 섰다. 나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은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잘났습니다. 예,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스미다강, 저쪽에 있는 스미다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죄에 많고 연약한 제가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캐내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을 때 바울의 영성은 가장 깊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으며 목자의 아들이었을 뿐이죠. 더더군다나 막내 아들이었고 아무것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권리 등등이 없는 벌거벗은 몸과 다를 바 없는 가정 안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와 형들이 밤에 식사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어두운 밤 홀로 남겨져서 곰을 만나기도 하고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무리 양무리를 지킬 수 없는 정말 이런 아이였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핍박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다윗. 다윗은 필사적으로 주님을 구했죠. 그는 가장 약하였고 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그러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훈련 코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탄자 깔린 그런 좋은 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가 열심히 연주하면서 여러분들 빵빠레 불면서 양탄자 깔린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내일 쓰러질 겁니다. 괴롭힘 당하고 천의 여김을 받으며 멸시당하며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구하고 구하는 이런 때가 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지지 않고 죽음의 터널을 걸어가는 일이 있달지라도 마침내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각오하시고 그런 길이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각오한 자들, 그들의 미래는 빛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원하시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하는 이 때에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드디어 나를 훈련으로 인도하셨구나. 드디어 내가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준비를, 훈련의 때가 반드시 지금 온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여 감사하며 헌금 드리십시오. 이것은 조갑진 교수님 매 설교 스타일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함에 헌금하십시오라고 조가진 교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지요. 그렇지만 맞는 말입니다. 기뻐하며 감사의 헌금까지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열쇠를 거시고 지키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열쇠를 꽉 잠그면 사탄이 그 문을 열고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각오하고 살면 신 목사님이 언제 죽을지만 걱정하십시오. 신 목사가 언제 죽는가? 신 목사가 죽지 않고 언제까지 설교할까?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대체적으로 오실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날씨 예보 볼 필요 없습니다. 신 목사님이 언제까지 살아서 언제까지 설교하나만 보십시오. 신원서 목사님이 설교 못하면 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신 목사님이 건강하게 설교 잘 전하면
아, 나도 아직 열심히 해야 할 때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신 목사님이 죽어 무덤에 일본이니까 화장이네요. 화장 일본에서 죽어 화장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아직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아 드디어 혹은 아직이구나 라는 감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EMC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나오면 아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하고 전하여도 영혼의 구원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 아직도 더 일해야 될 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EMC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큼 늘어나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하여도 일본도 세계도 바뀌는 게 없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아 신 목사님이 120살까지 살 모양이구나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일해야 한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없겠죠? 아무튼 신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이키는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나이 차이가 있네요. 그러나 남은 인생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저는 들림받을 것인데 이 다이키가 난 아직 미련이 있으니까 신모사님보다 아직 50년이나 젊으니까 아직은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너무 미련이 많아서 신모사님 들림받을 때 나도 들림받고 싶다.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나도 들림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부할 때에 휴거할 때에 예수님 그렇게 갑자기 올라오라고 하셔도 조금 곤란합니다. 미리 연락을 좀 해주시죠. 제가 회사에 사표도 내고 조금 정리를 하고 난 후에 그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입학식이 있다라고 신학생들에게 광고를 못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더니 아 입학식 때 예배 때 출석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 자 보자 누가 입학식 때 결석하고 또 누가 출석하는지를 보자. 결석과 출석이 가장 제가 처음으로 외운 일본어였습니다. 한국어로 판단하면 어느 쪽이건 조금 나쁜 뉘앙스처럼 들립니다. 이 출세끼 개세끼라는 일본어가 출석, 결석이라는 언어인데 한국말로 들으면은 조금 안 좋게 들려지는 이야기라 제일 처음 외워졌던 말이기도 한데요. 미리 사정이 있으니까 미리 알려줘야지 안 알려줬으니까 출석 못해요.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생각하여 보니 지금 다 출석하셨네요. 여러분들은 합격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그날 아침 발표에도 응해야 합니다. 미리 스케줄표 짜고 미리 조사하고 그것은 세상 살 때 세상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일반 신자도 그래야 하는데 신학생들이야말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 아닙니까? 바로 눈앞 코앞에서 이야기해도 아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아 회사에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너무나 큰일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큰일 이상한 거짓말이 아니죠. 세상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오늘은 회사를 못 가겠습니다. 쉬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얀 거짓말이에요? 검은 거짓말이에요? 또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서 제가 오늘은 회사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오늘 보니 모두 신학생들 다 출석을 했네요. 자격이 있습니다. 신학생으로서의. 먼저 입학식, 입학이 허용되어진 보람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 많은 이유와 핑계로 서울 갈 때 서전도사나 나영 목사, 김 목사가 미리 일본 사람들은 스케줄을 미리 얘기 안 해주면 일본 사람들은 아 좀 힘들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신학생들 훈련인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오늘은 이런 일 이런 일 몰라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건 아멘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훈련 아닙니까? 라면 먹어도 좋고 어디라도 좋고 좀 이런 마음가짐의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 풍습, 환경, 개인의 개성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신앙의 비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입니다. 신앙의 첫째도 순종이요. 신앙의 둘도 순종이요. 신앙의 삶은 충성입니다. 충성. 순종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충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종. 그런 종은 어떤 종입니까? 때에 따라 때에 맞게 합당한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하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성경적으로 개혁 레벨까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 부름받았으니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때가 세상 마지막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입니다. 2000년이나 지났지만 그때는 마지막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내일 모레 갈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일 모레 간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으니까요. 오늘은 복음을 전하고 내일은 가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일도 복음 전하고 3일 후에 가겠다. 이런 감각인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알고 지금 세상 교회들이 어떠한 레벨에 있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바르게 잡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휴거에 참여하는 믿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누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부름받았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것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하셔서 왕의 면류관까지 소망하며 열심히 충성하겠노라 결심하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